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만석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이스타라고 하는 전자사전 여행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뜻밖의 승인이 나지 않고 거절이 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애초부터 승인이 되지 않고 거절될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에도 이를 잘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스타를 신청할 때는 본인의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슈가 될 만한 9개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예스에 클릭하시면 100%는 아니지만 시스템적으로 이스타가 승인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았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질문에 예스라고 답변을 하고도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기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약물 중독자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지, 범죄 기록이 있는지, 불법 약물을 소지, 사용한 적이 있는지, 테러리스트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허위 진술, 불법 취업, 비자 거절, 입국 거절,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지, 그리고 2011년 3월 이후에 이제 북한을 포함한 적선 국가에 여행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질문에 예스라고 답변을 하면 왜 거절을 줄까요? 그것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면 무슨 캐테고리인지, 언제 거절되었는지, 거절 사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 전력이 있다면 얼마 동안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했는지, 왜, 무엇 때문에 불법 체류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스타 신청서에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 국무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스타 신청을 거절시킵니다. 그럴 경우 신청인은 본인들이 미국 방문을 정하고 싶으면 비자 신청을 해서 영사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그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바라지 않는다면 사실 이스타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방문비자나 유학비자 또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스타 신청을 했고 해당 질문에 사실대로 솔직히 답변을 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비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이스타 거절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결격 사유를 숨김없이 솔직히 답변을 했기에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타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고 새롭게 인터뷰를 신청할 경우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에게 본인의 결격 사유를 솔직히 얘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비자 발급의 확률을 높이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